바나나 껍질이 미끄러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분석한 한 연구자가 있었다. 2010년 일본 기타자토 대학의 인공관절 연구자 마부치 키요시 교수는 논문을 집필 중이었는데, 잠깐만, 근데 왜 바나나는 미끄러운 거지? 갑자기 든 호기심에 논문을 뒤져본 마부치 교수. 하지만 이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이거 아무도 연구를 안 했네? 이거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여기들 있었구만. 교수님, 네. 이건 바나나예요? 내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바나나가 미끄러운 이유에 대해서 밝혀볼 거야. 아니, 어떡해요? 실험 방법은 이러했다. 바나나 껍질을 압력 감지 센서 위에 놓고 실험자가 바나나 껍질을 밟으며 힘을 측정해보는 것. 결국 총 60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바나나의 마찰 계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마찰 계수란 두 표면 사이의 마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미끄러진다는 뜻이었다. 실험 결과 바나나의 마찰 계수는 0.066.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약 6배나 미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눈밭에서 보드나 스키를 탈 때의 마찰 계수가 0.0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꽤 낮은 마찰 계수라고 할 수 있었다. 오호, 좋아 좋아. 그럼 다른 과일들은 안 미끄러운가? 다른 과일로도 실험을 진행한 마부치 교수. 바나나와 달리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사과 껍질의 마찰 계수는 0.1. 귤 껍질의 마찰 계수는 0.2였다. 아니, 바나나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바나나 껍질의 특별함을 찾기 위해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교수팀. 아, 이것 때문이었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수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기름 캡슐들이 모여 있는데, 바나나 껍질을 밟는 순간 체중에 의해 이 기름 캡슐들이 터지며 액체화가 되는 것이었다. 유동성이 커진 액체화된 껍질은 결국 마찰력을 감소시켜 미끄러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결국 바나나가 미끄러운 이유를 밝혀낸 마부치 교수.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